다음 예제는 요그 컨트롤 암인데 얘는 이렇게 쭉 똑같아요. 방법은 DRCO 하는 거고 최적화 형상은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시작해 볼까요? 요번 예제는 그 앞서서 하셨던 거는 2D 쉘 요소였고요. 요번에는 그 3D 요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영역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주 색깔로 된, 붉은 색깔로 된 요소들이 디자인 영역이 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비설계 영역이 되겠죠. 설계 영역은 여기고, 그 다음에, 볼륨을 잡고, 볼륨 미니마이즈로 가고, 리스폰스는, 그 다음 또한 가지는, 로드에 의해서, 여기 세 가지의 로드가 들어가는데, 로드에 의해서, 그 나오는 변이를, 이런 식으로, 목표 성능을 잡았습니다. 요것도 예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가, 아까처럼 하이퍼 메쉬,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파일은 그 아까 4AC 클립이었잖아요. 이번엔 4B 컨트롤 암. 이게 컨트롤 암 .fem 파일. 모델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카드는 스크린 아웃 뭐 이런 게돼 있고요. 컴포넌트는 3개. 그래서 넌 디자인, 디자인, RB3.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뭐 색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로드 컬렉터는 SPC 코너 브레이크 파트 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 켜져 있어 가지고 키면은 SPC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너, 브레이크, 파트홀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에. 로드 스텝도 이렇게 코너, 브레이크, 파트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뭐 매테리얼은 스틸. 프로퍼티는 디자인 영역은 이렇게 피솔리드, 그다음에 넌디자인 영역도 어차피 3D이기 때문에 피솔리드. 아니 그럼 프로퍼티 하나만 하면 되죠. 할수 있어요. 프로퍼티를 나눈 이유는 그 저희 아까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게 컴포넌트 단위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 단위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적화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그 프로퍼티를 각각 나누셔야 돼요. 설계 영역과 비설계 영역을. 네. 됐고요. 모델 한번 봤고요.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적화 셋업을 해볼게요. 하단 패널 어넬리시스에 하단 패널 어넬리시스에 옵티미제이션, 그다음에 토폴로지.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이름 적어주시고, 아까는 요소가 그쉘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P 쉘을 했었는데, 지금은 솔리드이기 때문에 타입을 P 솔리드로 해주시고요. P 솔리드.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눌러서 체크하셔도 되고, 그냥 화면상에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그쵸? 네, Create 누르시면 됩니다. Create. 네, Return 버튼 누르시고요. 요게 디자인 배리어블입니다. D 했으니까 R 해야죠, R. Response. 자, Response는 아까, Displacement 하나랑, 뭐였죠? Volume 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Volume이죠?
그래서 리스폰스 이름을 볼륨으로 할까요? 볼륨 여기서 볼륨을 찾으셔야죠. 첫 번째 줄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칼럼 가운데 줄 볼륨 토탈 잠시만요. 이게 네, 토탈이네요, 토탈. 네, 토탈, 크리에이트. 리턴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할게요.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디스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변이잖아요. 그럼 스태틱 디스플레이스먼트. 네, 노드는 여기 있는 노드 1번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하고 DOF를 이제 토탈 DISP로 매그니튜드거든요. 토탈 DISP로 됐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네, 리턴 눌러 나가시고요. 그러면 D, R 했고요. 그 다음에 C입니다. C. C는 D constraints.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만드셔야 되는데, 코너, 브레이크, 파트홀로 만드시면 돼요. 일단 코너. 하고, 리스폰스 연결을 할 건데요. 리스폰스 요거 클릭해 주시고 토탈 디스플레이스먼트 아까 만든 거 로드 스텝은 코너잖아요. 코너에 들어가는 하중 연결된 서브 케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코너 셀렉트 하셨죠? 하고 그 여기서 보시면 코너가 어퍼바운드 0.02 저 그래서 어퍼바운드에 0.02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만들어집니다. 컨스트레인트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코너 다음에는 브레이크네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리스폰스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토탈 네, 로드 스텝 브레이크 하중이 들어간 로드 스텝을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브레이크 셀렉트 그다음 수치는 어퍼 바운드로 0.05네요. 0.05 그래서 크리에이트 동일한 그 방법인 과정인데 이번에 파트홀입니다. 파트홀 마찬가지로 리스폰스는 아까 만든 디스플레이스먼트고 로드 스텝은 파트홀 하중이 들어간 서브 케이스를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파트홀 여기에 대한 수치는 타겟은 0.04네요. 어퍼바운드로 0.04. 크리에이트. 리턴 버튼 눌러 나갈게요. C 했으니까 이제 O 해야죠. O. O는 아까 저희가 볼륨. 리스폰스, 볼륨. 볼륨, 미니마이즈. 크리에이트. 뭐 쉽죠? 방법은 이게 딱 개념과 구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구조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 설정할 때 아, 요 순서대로 이거 하면 이거 되고 요거 물리면 요거 되고 하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든 거 좀 빨리 만들었죠?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하는 게 설계 변수죠.
디자인 베리어블 해서 컨트롤 암 했죠. 그래서 뭐 핏솔리드로 여기 자주색깔 프로퍼티를 선택을 했고요. D 그다음에 R 리스폰스 두 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볼륨이고 하나는 노드 1번에서 나오는 요 변이를 리스폰스로 잡았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변이가 나오죠. 그 변이 중에 이제 코너의 하중이 들어갔을 때 변이 목표 타겟 0.02 C예요, C.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하중이 들어갔을 때 목표 타겟 0.05 이하. 그 다음에 팟돌 하중이 들어갔을 때 0.04. 요게 보시면 코너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하중이 들어가서 노드 1번에 이렇게 하중을 넣어줬을 때 코너는 변이가 0.02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하중이 노드 1번에 브레이크 하중이 들어갈 때 노드 1번에서 나오는 변이가 0.05 이하여야 한다. 파트홀도 마찬가지겠죠? 파트홀 하중. 그리고 오브젝티브, 궁극적인 오브젝티브, 목적 함수는 다이어트죠. 살 빼기, 볼륨 미니마이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정은 끝났고요. 해석을 돌려볼게요. return, 그 다음에 analysis의 destruct, save as를 해주세요. 네, 경로 잘 보신 다음에 obstruct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제 아까처럼 막 계산을 해 갑니다. 이터레이션별로.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리스폰스가 이렇게 막 찍혀 나오죠. 값이 어떻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잠깐 오디오가 펴서. 끝났네요. 보시면 성능을 이렇게 다 만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result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세요. 보시면 컨투어 첫 번째 컨투어 가셔서 어플라이 누르시고 애니메이션 이거 속도 조절하는 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하면 빨라지고 이렇게 하면 느려지고 너무 빠르니까 이 정도 두고 재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파란색을 없애고 보자 하면은 ISO 가셔서 어플라이 하셔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좀 보기가 어렵다 하시면 컨투어 가서 클리어 컨투어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요번에 주제가 뭐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뭐가 될지 모르는구나. 어쨌든 요런 구조물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때요? 보기에 별로 안 이쁘지 않아요? 진짜 안 이뻐요.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찍어내지도 못하겠고 수제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아웃파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미 아까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웃파일을 이제 아실 거예요. 보면은 아 얘가 이터레이션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아실 거고, 다른 걸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방금 돌린 거 아웃파일을 열어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웃파일을 열면은 좀 주의해서 보실 게 아웃파일 첫 번째 찍히는 워닝 요런 걸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인데 뭐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릴 만큼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아시죠? 최소 멤버 사이즈가 없대요. 그래서 막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쓰래요. 토포 DTPL 카드 안에 미니멈 멤버 사이즈를 쓰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추천을 해줍니다. 워닝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또 내려보면 DTPL에 1번 아이디 DTPL에 패턴 리핏, 패턴 그룹, 드로우, 스탬핑, 노홀, 익스트루전, 오버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위상 최적화를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옵션들. 자, 그 옵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일단 깔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신 거죠, 이거. 했고, 결과 봐도 만족을 합니다. 충분히 성능을 만족해요. 만족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는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수공이 아니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Manufacturing Constraint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조 제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Minimum Member Size, Maximum Member Size. 이 멤버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나왔죠. 얘도,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막 있잖아요. 이런 걸 멤버라고 합니다. 멤버. 멤버 사이즈를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로우 디렉션. 드로우 디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 얘는 뭐, 이렇게 막, 뭔가 뽑아내는 걸 얘기하나 봐요. 패턴 그룹핑. 얘도, 패턴 그룹핑 뭐냐면, 지금 컨트롤한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대칭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대칭 구조잖아요. 쓴 거예요, 얘도. 패턴 그룹핑 대칭 구조를. 왼쪽, 오른쪽 똑같이 나오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패턴 그룹핑 시메트리 요 축을 기준으로 시메트리를 줬으니까 왼쪽과 오른쪽 형상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요 패턴 그룹핑 안 쓰고 단순히 드로우 디렉션만 쓰면은 이렇게 뭘 뽑아 올린 것처럼 형상이 나왔죠. 들어 올린 것처럼. 두 가지 섞어 볼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제품 같이 생긴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옵션을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을 다 만족하지만 쓸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 컨스트레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멤버 사이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멤버 사이즈는 저희는 아까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고 그 밑에 이건 아무것도 저희가 손을 안 댔잖아요. 이 파라메터라는 칸에서 이 Manufacturing Constraint를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Min, Dim, 뭐 Max, Dim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멤버 사이즈를 적어주는 칸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Without Min, Dim 그러니까 미니멈 저희처럼 아무것도 안 썼을 때 이렇게 결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멤버 사이즈 정해준 거예요. 사용자가 60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좀더 두껍게 90으로 해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능은 세 개 다 똑같아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이즈를 얼만큼 잘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죠. 사이즈는 딱 기준은 있어요. 최소 멤버 사이즈는 평균 요소 사이즈의 3배 이상. 자, 여기서 보시면 D가 60이에요. 여기다 60을 적은 거죠. 그럼 여기 세 번면은 한 칸, 두 칸.
제일 얇은 게한 칸, 두 칸이에요. 그러면 얘는 요소 하나의 사이즈가 30이라고 유추할 수가, 아닌데? 20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요소 하나의 사이즈가 20이니까 20 곱하기 3 하면 60이잖아요.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최소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델링을 5mm로 다 만들었어요. 요소 사이즈, 평균 사이즈 5mm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멤버 사이즈는 3, 5, 15에서 15로 적어야겠죠. 만약에 얇은 가지로 만든다 치면 최소로. 그 다음에 미니멈 멤버 사이즈의 최대 사이즈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무작정 작은 숫자를 적을 수는 없다. 예, 3배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엄청 큰 수를 적을 수도 없어요. 그게 평균 매실 사이즈의 12배 이하의 숫자는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네, 앞서 보셨던 거죠. 요번 반대로 미니멈 말고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맥시멈인데, 보시면, 맥시멈 디멘션 사이 정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덩어리째로 나와요. 커지는 거에 한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을 빼다가 그냥 덩어리로 얘도 해도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용자가 이렇게 맥시멈 디멘전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커지는 거에 한계를 주는 거예요. 가짓수가 굉장히 얇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잖아요. 가장 큰거 기준으로 20mm 이하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맥시멈 멤버 사이즈를 적으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에, 좌측 하단에 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멤버 사이즈에 무조건 2배 이상을 써야 돼요. 만약에 미니멈 멤버 사이즈 10으로 했다, 그럼 무조건 10의 2배는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소 사이즈, 평균 요소 사이즈의 6배 이상을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 20으로 했으니까 적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가, 네,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 만약에 요 사이즈가 3이다. 그럼 6, 3, 18이잖아요. 그러면은 18이나 20이나 뭐 아무튼 그 정도 숫자가 맥스로 적을 수 있는 거의 최소다라는 거예요. 그럼 20 이상 다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맥스는. 자, 패턴 그룹핑인데 요번에는 지금 최소 멤버 사이즈, 최대 멤버 사이즈, 요번에 패턴 그룹핑입니다. 패턴 그룹핑. 저희가 아무것도 패턴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결과가 패턴. 이게 1핀. 그러니까 원 플레인 시메트리예요. 한 평면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가로 말고 세로. 요거는 두 개를 복합했을 때. 그죠? 요것도 이 시메트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굉장히 다르죠. 요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휠이나 이렇게 뭔가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원통 좌표계를 지정을 하면은, 얘는 지금 그냥 직교 좌표계잖아요. 직교 좌표계로 자른 거고, 원통 좌표계를 그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찍듯이 대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패턴 리피테이션인데, 얘는 패턴 그룹핑이에요. 패턴 그룹핑은 시메트리 조건. 패턴 리피테이션은 말 그대로 패턴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턴 리피테이션 없을 때는 전체 디자인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부분, 요 부분만 싸가지고 요 부분에 나오는 형상을 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할때 패턴 리피테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요거를 그 사용하는 목적은, 아니, 사용하는 한 예를 들면은 요런 거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요건 이제 항공기 립이라고 그러죠. 얘를 만약에 최적화를 했는데 패턴 리피테이션이 없이 만들면은, 아니, 만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하나로 맞춰놓고 사이즈만 조절해서 찍어놓으면 되는데, 그럴 때, 요 패턴 리피테이션을 쓰면은, 같은 모양의 그 립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옵션은, 제가 여태까지 요, 파라메터는 멤버 사이즈, 밑에 이제 패턴 그룹핑, 패턴 리피테이션이 있었고요. 요번에 이제 드로우입니다, 드로우. 드로우는 이렇게 금형 같은 거 파가지고 찍어내잖아요. 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드로우 올리는 방향대로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살이. 나갈 때 얘는 위아래로 찍는 거고, 위아래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고. 뭐죠, 그거? 기계 공작법. 맞죠? 기계 공작법. 그런 거 수업 들으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요 얘인데요. 한 가지 얘. 자, 요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안에 지금 파져 있는 건데, 노란 색깔을 꽉 채웁니다. 솔리드로. 꽉 채워놓고, 요게 하중이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모멘트로. 돌리나 봐요. 그랬을 때, 드로우 디렉션 쓰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파먹었어요, 안에를. 그죠? 꽉 채웠는데 안에를 파먹었죠. 딱히 난 이런 걸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드로우 디렉션을 주게 되면은 밑에서 위로, 윗방향으로 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와플 조직 모양처럼 나오죠. 얘도, 보면은 드로우 디렉션 주지 않았을 때는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안쪽을 다 파먹고 형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드로우 디렉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공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만들기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좋은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 이어서 이제 드로우 계속 되는데, 저희가 아까 드로우, 싱글 혹은 스플릿을 봤죠. 여기 옵션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데, 스탬프 시크니스, 그다음에 뭐 하고 두께를 적고 노홀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드로우 하면은 형상이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 두께 있죠. 이 두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뚫어버리든가. 뚫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스탬프를 안 적으면은 그냥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그냥 뚫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근데 만약에 나는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다 갖춰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그 시크니스를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홀 같은 경우도 드로우는 좋으나 요거는 그 다 없애버렸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노홀을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홀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형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가 좀 찌글찌글했는데 얘는 좀 단정하죠. 그게 이제 매뉴팩처링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그런 거고요.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달라진 게 설계 변수의 토폴로지긴 하나, 여기에 싱글 드로우를 주고 그 Z방향의 음의 방향으로, Z의 음의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드로우 옵션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 플레인 시메트리를 주는 겁니다. YZ로. YZ 평면이면은 이게 좌표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시메트리를 주는 겁니다. 설정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해볼까요? 아까 그 하이퍼 메시 가셔서 그대로, 요 상태 그대로죠. 손 안 대셨죠? 여기에서 리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모델 브라우저에서 여기 옵티미제이션 뷰로 가시는 게 편하세요. 뷰로 가셔서 디자인 베리어블 여기를 볼게요. 요걸 좀 올려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엔터티 브라우저에 이렇게 파라메타, 드로우, 익스트루전, 패턴 그룹핑, 패턴 리피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네. 여기서 드로우 한번 볼게요. 드로우. 드로우에 드로우 타입을 none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싱글로 바꿔주시고요. 싱글. 그 다음에 노드 아이디를 선택을 할 건데 요거 이제 방향만 정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방향성. 그래서 싱글 뽑을 건데 어떤 방향을 뽑을 거냐. 기준을 아셔야죠. 그래서 그 기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싱글인데 보시면 하이퍼 메시에서도 앵커가 있고요. 앵커. 뉴스 진행하시는 분 아니고요. 앵커 알죠? 단어 뜻. 닷. 뭐 이런 거잖아요. 기준점. 앵커. 그 다음에 퍼스트 노드, 앵커와 퍼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앵커 노드의 위치는 여기고요. 퍼스트 노드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를 기준으로 퍼스트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방향을.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좌표축이 지금 Y가 요 방향이잖아요. Y축이. 근데 네가티브 Z 디렉션이니까 앵커는 2번이 되고 퍼스트는 3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2번 노드를 기준으로 요 방향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앵커 노드의 언스페시파이드를 체크하고 한 번 더 클릭. 노드 2번 찍고 프로시드. 네, 퍼스트 노드는 노드 3번 찍고 프로시드 하면은 이렇게 좌측 엔터티 브라우저에 2번 노드 들어가 있고 퍼스트 노드에 3번 노드가 정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정이 된 거고요. 됐죠? 자, 다음에 드로우 했으니까 이제 시메트리 줘야 되잖아요. 시메트리. 시메트리는 패턴 리피테이션 아니고 패턴 그룹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패턴 그룹핑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익스트루전 밑에. 여기서 none을 none 1핀. 1핀으로 원플레인 시메트리죠. 원플레인 시메트리로 하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앵커 포인트가 있고 퍼스트가 있습니다. 앵커 퍼스트. 이걸로 축을 지정하는 건데요. 그 원리는 이걸 보시면 돼요. 앵커는 뭐냐면 해당 플레인이 설 선은 그 기준점. 퍼스트는 뭐냐면 방향. 그 어제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노말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노말? 네, 노말. 노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은 평면의 수직을 노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평면의 노말은 이렇게 되겠죠. 노말이라고 한 노말의 개념이 이제 그런 거고요. 보시면 기준이 있고 기준에서 퍼스트는 뭐냐면 노말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점으로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죠. 그 벡터의 노말이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앵커는 노드 2번, 앵커는 노드 2번, 프로시드, 퍼스트는 노드 4번. 그러면 노드 2번 기준은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퍼스트를 앵커는 여기 찍었는데 퍼스트를 여기 찍었다. 그러면 방향이 벡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면이 이렇게 생기죠. 그런 겁니다. 프로시드.
돌려볼까요? 자, 어넬리시스의 옵디스트럭트 경로를 또 지정해 주세요. 혹은 뭐 이름을 좀 바꾸셔도 되고. 이거 솔브창 보면은 여기에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프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지금 이터레이션 지금 18번 돌아가고 있는데 이터레이션이 돌아갈 때 오브젝트가 볼륨 미니마이즈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면은 초기 볼륨 값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화로 수렴을 하겠죠. 결국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리스폰스 테이블이 뜨는데 보면 만족을 못하죠. 계속 V가 찍혀있죠. 바이올레이션 난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쭉 내려가서 살을 많이 빼다가 갑자기 올린 거예요. 왜냐면 컨스트레이트 만족을 못하니까. 결국엔 찾겠죠. 꽤 오래 돌아가네. 계속 돌아가고 있나요? 저랑 똑같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게 정상일 거예요. 네, 리절트를 눌러서 볼까요? 자, 보시면은 그 이런 거 있죠. Optimization has converged feasible design 이렇게 해서 바이올레이션 났던 거 아까 막 많이 났었는데 지금 만족을 했죠. 보시는 방법 아시죠? 컨투어 패널 가서 NCT 어플라이 하고 마지막 이터레이션으로 클릭하면 나오는 거. 그렇죠? 여기서 좀 헤맸네요, 얘가. 어제 결과가 나쁘지 않죠? 아웃파일도 한번 볼게요. 아웃파일을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에 이렇게 information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warning 말고 information을 읽어보면은 min dimension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평균 메시 사이즈 고려해서
최소 디멘전 사이즈를, 아, 최소 멤버 사이즈를 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쭉 내리다 보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 게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서머리라 그래서 여기에 미니멈 멤버 사이즈, 아까 인포메이션에 있던 그 수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패턴 그룹핑에 원 플레인 시메트리가 적용됐고, 드로우 디렉션은 싱글, 이렇게 두 가지의 매뉴팩처링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웃 파일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작업을 하시고 나서 아웃 파일을 제출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아웃 파일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쭉 내려서 네,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설명 다 드렸고요. 그 파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생긴 파일 중에 파일 이름 언더바 hist.mvw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막쭉 내려가는 거. 아까 이 그래프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브젝티브거든요. 오브젝티브 펑션이잖아요. 오브젝티브가 아까 제 볼륨이었잖아요. 볼륨이 초기 볼륨이 여기다가 살을 막 빼요. 빼다가 만족이 안 되네 하면 좀 올려요, 얘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시점을 보면은 한번 튀어요, 이렇게. 만족이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튀죠? 그러니까 얘가 살을 더 빼려고 하다가, 잠깐만, 여기 좀 넣자. 해가지고 또 돌다가 해서 모두 만족하고, 모두 해피해피 할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터레이션이. 그런 기록들을 볼수 있는 게요 언더바 hist.mvw 파일에서 하이퍼 그래프를 통해 보실 수가 있어요. 매뉴팩처링 컨스트레인트 중에 요 익스트루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런 형상이 있는데 꽉차 있어요. 안에가 꽉차 있는데 그냥 위상 최적화를 하면은 살을 막 빼는데 뭔가 사력을 주물렀다가 내던진 것처럼 생겼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루전을 쓰면은 안을 이렇게 파줍니다. 경로를 따라서. 형상은. 그죠? 요건 굉장히, 뭔가 어드밴스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가 위상 최적화를 지금까지 했을 때는 안을 다 채워넣고 살을 빼서 형상을 만들었죠. 요건 뭐냐면, 벌크헤드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건데, 요 약간 돼지코 같은 모양이 뭐 이렇게 막는 건가 봐요. 막는 것 같은데, 두 개의 로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연료 퓨일이죠? 연료에서부터 나오는, 뭐 이렇게 파이프에 막는 것 같아요. 거기 압력이 엄청 들어가나 봐요. 막는 건데, 얘 강성을 증가시키고자, 이런 걸 세워요. 리브. 리브라고 그러죠, 리브. 대체제가 없네요. 립을 만들 건데, 지금 요건 2D 쉘이에요. 근데 립은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저희 그 컴퓨터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겉은 빤빤한 플라스틱인데, 안에 이렇게 립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립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위상 최적화한다고 2D 모델을 다 들어 올려서 3D화 한 다음에 하면은 형상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한 기능으로 여기 PC에 저희가 만든 여기 빈칸으로 보통 주는데 베이스 시크니스, 그러니까 이 2D 쉘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 두께를 적어주고 두께를 올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원래 두께는 1.2T지만
최적화는 뭐 4T나 5T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두께를 깎아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형상이고요. 지금 파란색은 밀도가 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은 밀도가 0이지만 두께는 1.2인 거예요. 빨간색은 사용자가 그 입력한 예를 들어 두께를 5로 했어요. 그럼 여기는 두께 5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해서 자,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여기다 립을 세우자 해서 모델링을 다시 합니다. 이 모양대로. 원래 이랬다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얘에서 나오는 요 디플렉션이니까 비틀림을 100으로 봤을 때 대비 얘는 약 15%가 줄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상 최적화 방법 중에서 이렇게 2D 쉘을 이용한 위상 최적화에서는 이렇게 두께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라는 이렇게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토폴로지고요. 형상을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저희가 ISO에서 그냥 어플라이만 하면은 파란색 부분이 삭제되고 이렇게 빨간색 부분만 이런 식으로 표대가 남는데 요거는 이제 심플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옵션이 그걸로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이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형상을 참고하려고 위상 최적화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형상을 갖고 와가지고 다른 거에다 또 해석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형상이 필요하죠. 그럼 보고 만드나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형상을 갖고 올수 있는 기능이 요 OS 스무스라는 기능입니다. OS 스무스. OS 스무스. 그래서 요그 형상을 갖고 올 때는 그 필요한 파일이 여기에 앞서 설명 안 드렸는데 .sh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shape 파일이죠. 형상 파일이에요. 형상 파일. 그래서 OS 스무스라는 기능을 이용할 때는 요 오리지널 FEM 파일과 요 shape 파일 두 가지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OS 스무스 패널을 들어가면은 요런 모양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EM 파일을 연결해주고 리절트 파일에 SH 파일을 연결을 하면은 하이퍼 메쉬로 그 바뀐 형상, 살 빠진 형상을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갖고 오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뭐 드로우 리커버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깎인 살 빠진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드로우 리커버리를 하면은 굉장히 정돈된 형태로 들어오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은 갖고 올때 파일 경로 연결해주고 커넥션 디텍트, 드로우 리커버리를 체크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좀더 깔끔하고 단정한 형상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지오메트리를, 그러니까 저희 결과는 이렇잖아요. 이런 결과를 이렇게 지오메트리니까 CAD 모델로도 변환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아까 요 상태죠. 그리고 이미 해석은 끝났고 리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요거 뉴 누를까요? 뉴. 뉴. 뉴 누르시고요. 하단 포스트에 OS 스무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OS 스무스.
보이스스무스 가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모양의 패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FEM 파일 요거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아까 저장하셨던 그 경로로 가셔서 정문하셔서 열기 FEM 파일 찍은 다음에 열기 하면은 SH 파일도 같이 잡힙니다. 같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지오메트리 부분이 있는데 얘는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이걸 클릭하고 FEA리 어넬리시스 FEA리 어넬리시스 그 다음에 여기 오토비드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토비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걸 none으로 해주시고 none 위에 없어졌죠. none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threshold 해가지고 숫자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이퍼뷰에서 요 ISO에서 보시면 이 value 값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0.5짜리를 갖고 오고 싶다. 혹은 난 0.3을 갖고 오고 싶다. 했을 때 대충 모양을 보시고 0.3? 일단 그럼 0.3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OS 스무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 기능을 왜 FEM 파일로 갖고 왔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생각해보세요. 자전거. 자전거에 핸들바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을 최적화를 한 다음에 다시 자전거 풀 모델에다가 얹혀가지고 전체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최적화된 형상을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OS 스무스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FEA리 어넬리시스를 했는데 요거 아까 지오메트리도 있었잖아요. 보시면 지오메트리도 있었잖아요. CAD 파일로 변환하는 거. 근데 지오메트리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형상이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진짜 그 CAD를 나 CAD 신이야. 핵처럼 뭐 지저분한 거 다 갖고 와서 수정해 줄게 하면은 지오메트리를 해서 내보낸 다음에 그걸 뭐 카티아라든지 뭐 유지라든지 그런 데 불러와서 깨끗하게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해석에서만 이렇게 최적화 결과를 갖고 응용을 하신다 하시면은 지오메트리보다는 이 FEA리 어널리시스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갖고 올 때도 갖고 와서 사용자가 리메시를 할 수도 있고 갖고 올 때 아예 리메시를 해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갖고 올 때 파라메타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있고요. 여기 리메시 클릭한 다음에 현재 요 메시 사이즈가 기본일 거예요. 원래 있던 15네요. 15인데 만약에 갖고 올 때 아싸리 메시 사이즈를 뭐 5나 3이나 10으로 갖고 와라 하면 여기서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하고 OS스무스 누르면은 그 사이즈로 갖고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캐드로 변환하면 좀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보기는 좋진 않다. 왜? 왜냐면 저 캐드 갖고 해석하려면 또 다시 메시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교육 때 아니 어제가 아니라 첫 번째 날 교육 때 하이퍼 메시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때 캐드 영상이 지저분하면 메시 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